Hello beautiful people,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his is Er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린입니다. 오늘 팅팅 부었어, 어떡해. 이제 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하는 거. 푸푸 타임. 저번 주말이 본의 아니게 너무 짧았어요. 계획도 다 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주말을 짧게 보냈더니 이번 주 너무 피곤해. 피곤이 막 쌓인 것 같은 기분이야. 빨리 싸고 씻어야겠어요. 점심을 싸자. 이제 출근할 거예요. 요새는 피부 화장을 못해. 너무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아작이 나가지고요. 그냥 요즘은 생긴 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락으로 곤약밥이랑 후리가케랑 깻잎 장아찌랑 낙지젓 썼어요. 음식을 못해가지고. 근데 진짜 소량만. 내가 평소 먹는 거에 4분의 1 정도의 양. 우리 집 바로 앞에 호수. 그죠? 근데 물은 똥물이야. 저 물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인공 해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저기서 안 놀아요. 왜냐면 저 물에서 그 뇌 먹는 아메바도 나왔었고. 그리고 일단은 물이 똥색이에요. 갈색. 저기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놉니다. 진짜로 여기 다음으로는 맑은 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나의 출근길. 이렇게 일자로 쭉 한 4분만 가면 돼요. 집에서 도착. 이제 일 들어갈 거니까 시간 되면 점심시간 아니면은 퇴근하고 올게요. 신랑 차가 지금 죽었대요. 그래갖고 신랑 차가 길에 멈췄대. 그래서 지금 일하다 말고 끝나긴 끝났거든요. 픽업하러 가려고. 할 일이 엄청 많이 밀려가지고 간신히 오늘 진료 다 끝나고 이제 일 보려고 했는데 쌤이한테, 삼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차가 동네 고속도로 출구에서 퍼져버린 거야.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죠. 지금 대일로 가려고.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차를 사러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차 점프 시켜줘가지고. 아, 너무 감동받은 게, 진짜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 걱정돼가지고 다 발벗고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트럭 몰고 가는 사람이 멈춰가지고 우리 차 끌어다 주고, 그리고 뒤에는 긴급구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차에 있는 사이렌을 이렇게 켜가지고 뒤에 오는 차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지랄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기다려주고. 정말 럭키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주말에 차를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네는 지금 100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는 진짜 막 달아올라. 근데 거기 차 밑에 막 다 봐주고 그 토어 케이블 연결하느라고 막 진짜 몸도 사리지 않고 막 그 아스팔트에 누워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여기 살 막 다 탄 거예요. 막 진짜 화상이듯이 빨갛게 익었어.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았어. 이럴 때 진짜 인심 좋은 거 보면은 미국 시골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막 우리 그래서 우리 신랑이 너 혹시 견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평생 카우보이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 진짜 돈이라도 기름값이라도 좀 주려고 했는데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 그 뒤에서 차 막아주신 그 아저씨도 정말 감사하고 그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어요. 우리가 길에서 이제 다른데 옆에 주차장으로 옮길 때까지 다른 차들 계속 막아주시느라고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자기 일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정말 항상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견인차 기다리는 동안 칙필레 먹으러 왔어요. 저는 칙필레 치킨 랩 먹을 거예요. I know it's really stressful, but I'm really thankful and grateful that you didn't get hurt. Got cheese and everything in it? No. No cheese? No fucking cheese. I was trying to see if you could jump me so I can just... Tow truck 불렀어요. 이제 저 차는 바이바이 할 거야. 집에다가 세워놓기만 하고 내일 딜러십 가서 차 보려고요. 와,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집에 왔는데 지금 8시 반이야. 그래서 빨리 씻고 오늘 자야 돼요. 그래야지 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니까. 내일은 격주로 있는 페이스메이커 체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여러 가지 그 나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드가 고장이 나면은 심장 그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공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 인공 나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스메이커인데 그 환자들이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페이스메이커 검사를 해요. 그래서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배터리 수명은 얼마 정도 더 남았는지, 그리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체크하는 날. 그래서 내일은 환자가 되게 많은데 막 우리가 진료 보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이것저것 진료 보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바쁘진 않아요. 뭐 서류 정리할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 맞나요? 안도의 큰 숨인가? 아무튼 안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피곤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일 많고 일도 피곤하고 바쁘고 하는 날은 진짜 그냥 마음에 잘 맞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 푸는 게 저였거든요.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은 조금 외로워지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면 힘든 날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동네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 부분이 외롭기는 해요. 하지만 내일 오늘 푹 자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즐겁게 하루를 보내봐야 되겠죠? 오늘은 조금 우울하네.
아무튼 오늘 저의 하루 일과 뭐 재미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Peace!